아니, 오늘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아, 여름이니까 몸매 관리. 치마 몸매 관리하고. 라자. 운동하는 당시 뭔가 어색해요. 그런데 현 씨, 오늘은 뭘 먹을 거죠? 맞지, 얘들아. 놀라지 말아요. 인도 음식 제대로 즐기기 위한 효 하나만의 의식이니까요. 여긴 인도가 아닌데 인도 같은 느낌? 아, 인도 스멜. 나마스테. 추창? 추창? 커리? 치킨 마살라? 마살라? 조금 매워. 조금 매워? 마카니. 치킨 마카니, 레안 마카니, 브라운 마카니. 아, 치킨 마카니. 네. And 여기 난. 아, 나는 갈릭 난. 네. 이러 주세요. 네. 이 정도면 뭐 충분해요. 1인분? 2인분? 몇 인분? 1인분. 아, 1인분 4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 저 먹을 수 있어요. 네. 네, 나마스테. 인도 커리는 오랜 시간 숙성해 깊은 풍미를 자랑해요. 인도 요리사가 직접 반죽한 난도 맛있게 구워지고. 아, 지루해 말아요. 인도 음식은 슬로우 푸드잖아요. 치킨 마카니. 안 매운 거. 칼. 아, 칼. 아, 이거 혼자 먹을 거라서 칼 4개. 하나만. 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끓이면 끓일수록 진한 맛이 우러나는 커리에 인도식 항아리 탄두리에 구워낸 기름기 쏙 뺀 탄두리까지. 그리고 인도식 밥에 끝은 바삭, 안은 부드러운 난까지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어요. 어우, 맛있겠다. 하나, 둘, 셋, 넷. 딱 오늘 이걸로면 충분해. 점심은 넉넉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탄두리 치킨부터. 뭐라고 해야 될까? 한국에 있는 막 양념치킨, 갈릭치킨 막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없는 맛인데 이게 향이 나는데 그런 향신료 향이 아니라 어디 화덕 같은 데서 깊이 막 구워서 올라온 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추한 디시지. 한국 카레나 일본 카레를 먹을 때는 맛보다는 냄새로 카레를 먼저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급식실에 안 올라갔는데도 카레가 나오는 날은 1층에서부터 카레가 요리인지 오늘 딱 맞추잖아요. 바로 그 냄새가 강해서 그런데 오히려 인도 카레는 카레 냄새 같은 게 없어요. 무슨 냄새 난다, 아무 냄새도 안 나고 먹었을 때 맛이 더 끝까지 남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좀 그게 차이가 엄청 큰 것 같아요. 맛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소에 우리가 먹는 카레랑은 완전 달라요.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먹고 몸에다 축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샤프란 라이스에다가
그럼요. 고기 먹었으니까 밥 먹어야죠. 어머, 효아나한테 반했구나. 맛있게 많이 먹는 여자, 매력적이죠. 효우 씨, 인도 전통 요리사들이 직접 만든 인도의 맛 어땠어요? 아, 오늘 음식 이렇게 다 먹고 나니까 인도에 여행 온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 인도는 가기도 힘들고 잘 알기도 힘든 나라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음식으로 접하니까 낯선 음식 더 친숙해져서 진짜 인도가 어떤 나라 더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서 인도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 샤디스. 나마스테. 나마스테. 아, 인도 멀다고 하면 안 다가구나.